생일 축하합니다. 깜짝이야. 잘 먹었습니다. 아침에 엄마 챙겨줬어? 어? 아침에 엄마 미역국 챙겨줬어? 어. 잘했다. 엄마가 싱겁다고 내 소금이 어떤 건지 몰라갖고 갖다 좀 붉은 소금이로 막. 아, 싱겁대죠? 반 숟가락을 더. 그대로 간이 맞냐? 네. 나 엄마 케이크 사갖고 올게. 어디가? 케이크 사러. 갔다 올게. 여기 날씨가 좋네요. 케이크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로수의 나무들이 다 푸르네요. 봄이에요, 봄. 이런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와, 꽃이 많이 폈네요. 쿠폰으로 케이크 지금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거 그 케이크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케이크 되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청포도 케이크 하나 주실 때 가격이 딱 맞네. 70세. 네. 케이크 전에 춘천 닭갈비 보내주셨던 구독자분께서 예, 예, 쿠폰을 주셔가지고 예, 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에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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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다, 케이크. 신났어. 케이크 사왔어, 엄마. 예쁜 거 있네. 응, 예쁜 거 있다, 봐봐. 그래서 오늘 만들 거는 뭐냐면 건강한 채소가 많이 들어간 스프링 롤을 만들 겁니다. 예, 월남쌈이라고 하죠. 예,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소스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소스. 예, 소스는 먼저 다진 마늘을 넣을 거고요. 다진 마늘을 넣고 설탕이 들어가고요. 설탕하고 다진 마늘하고 이렇게 버무려주고 여기에 청양고추가 들어갈게요. 그리고 파가 들어가고요. 휘쉬 소스가 들어가고요. 이거 근데 잘 안 나와요.
엉덩이를 때려주니까 잘 나오네요. 넣고 물이 좀 들어가고요.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초가 좀 들어가고요. 원래 과일 주스를 넣으라고 했는데 과일 주스 대신에 식초를 넣고 오렌지를 조금 잘라서 당근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월남쌈 인터넷에서 보고 만든 월남쌈 소스인데요. 느역짬이라고 하더라고요. 느역짬 맛을 한번 볼게요. 뭔가 설탕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스는요, 이 땅콩 버터 마요네즈를 넣고요, 또 휘쉬 소스를 넣고요, 머스타드 소스가 또 들어갑니다. 꿀이 들어갑니다. 꿀. 원래 올리고당 넣으라고 돼 있었는데 대신 꿀을 넣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통깨. 맛은 어떨지. 짭짤하고 달달하고 고소하네요. 짭달고네요. 짭달고. 이렇게 해서 월남쌈 소스는 두 가지가 준비가 되었고요. 자, 이제 야채를 썰어보겠습니다. 오렌지 정도면 되겠지? 아 이쁘네. 그 정도면 되겠지? 어, 참 예쁘게 갖고네. 빨리 오세요. 자, 2대.
봐봐. 이거를 찍어 먹는 거야? 소스. 소스를 찍어 먹는 거야. 이거 케이크 타게? 응. 그냥 가운데다 놓고. 이건 엄마가 갖는 거 아니야? 우리들이 하는 거야? 초가 아, 겁나게 많다. 여기 나오기 엄마가 그렇지. 나오기 미안했어. 초가 겁나게 많아. 이거 다 꽂을까? 뭐 다 꽂아. 큰 걸로 79개. 작은 꽂아야지 뭐 어떻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큰 거를 가운데 꽂고 둘레에다 큰 걸 가운데 7개 꽂고 꽂다가 시간 다가오네. 다섯, 60, 7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여덟 개요?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엄마 다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나도 내내 몰린다니까. 초 붙이려면 나 한 장 걸리겠네. 하나 빼서 붙여줘. 쓰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왜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이제 촉 빼야지 우리가. 언제 그 나이를 먹었대야? 몰라요 나도. 백년은 여덟 개만 찍으면 그거 내 큰 놈. 큰 거 10개 꽂을 때까지 하면 돼. 강택이 큰 거 10개만 꽂으면 되지. 응? 나중에 큰 거 10개만 꽂으면 되지. 100세 이제. 그지. 근데 그 어디를 잘라? 어떻게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한 조각만 잘라 내가 줄게. 아, 한 조각을 잘라야지 엄마. 네가 잘랐다. 이제 내가 줄게. 아 예쁘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치우고. 먹읍시다. 이거를 엄마. 여기도 찍어 먹어보고 여기도 찍어 먹어보고 엄마부터 시시 이렇게 이 껍데기 채? 어 앞접시 하나 갖다 줄까? 아니 그냥 뭐 어 앞접시 있어야겠다. 이거 흔들... 달라붙은 게 형 이거 좀 와. 띄워줘 엄마 잘 좀 띄워줘. 이거 저 어떻게 휘어? 맹그러워? 가까 엄마가 뭐 칼소리 난다 그랬지. 이게 내가 보고 왔다니까 일일이 다 잘랐다니까. 어떤 거 찍어 먹어? 이게 이것도 찍어 잡숴보고 이것도 찍어 잡숴보고 일단 아니, 이거 찍어 먹을까? 아삭아삭하지? 뭐 얘도 찍어 먹어보고 얘 딱 찍어 먹고 난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어도 갖고 올 때만 착하라고. 이렇게 원래 쓰는? 원래 손으로 먹는 거야. 깻잎이냐? 응. 이거? 응. 아니 얘는 무슨 쌈 채소래. 쌈 채소. 엄마 어떤 거 찍어 잡수 이거? 이거 찍어 먹어. 나도 한번 여볼 때 찍어 먹어.
너무 부드럽다. 칼로리가 오리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파프리카 그 크래미 게맛살 당근 깻잎 고기가 오이 고기가 이런 오리, 고기가 아니고 오리고 이게 베트남 월남쌈이야. 막 월남쌈. 맛있다. 그때 찍어 먹는 거야. 두 가지. 이것도 찍어 먹어봐요. 이것도 한 번에 찍어 먹어야지. 맛있어. 이런 거 먹어봤어 엄마? 아니. 형은? 나 처음 먹어. 엄마 나 나랑. 나도. 쫄깃하다. 맛있네. 오늘 처음 먹어봐. 응. 이게 이거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프링 롤이라고 그래. 스프링이 스프링이 봄이란 얘기거든. 아. 봄 롤. 봄쌈. 쉽게 말하면 봄 김밥이야. 형은 안 된다 이만치 않은데라. 봄쌈. 오. 맛있다. 그냥 아직 남았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 먹었는데 아직도 있어. 다 먹고 보여줄게 만드는 거. 준비해갖고 여기 와서 보여드려. 응? 그니까. 재료 준비해가지고. 먹고, 와서 이거 먹고. 그리고 이제 상에서. 다 준비해놨어, 재료는. 응. 어떻게 먹는 거야? 응, 보여줄게, 엄마. 쉬워. 근데 이거는 종이같이 생긴 게 있어. 딱딱한 종이가. 물 묻히면 이렇게 돼. 물 묻히면? 응. 동그란 거. 쌀로 만들어준 거야, 이게 엄마. 물 묻히면 올게. 응. 청포도 맛있네. 맛나나? 이거 뭐냐면 대박 완전 대박. 아니 나 만들면서 솔직히 처음 만드는 거니까 내 기대에는 못 미칠 줄 알았거든? 완전 성공. 근데 맛있어. 뭐 그치 이렇게 이제 엄지손가락 진짜 최고 최고야. 우와 매콤하네 엄마. 조심해. 이것이 매콤하다고? 응, 살짝 매콤해. 매콤하냐? 응. 찍어 먹자는 걸 났는데? 근데 찍어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만들었어? 응? 만들어? 응. 만든 거야. 그 뭐라 그러냐면 그 뭐라고? 그 뭐 우리나라 말하면 뭐라 그러냐. 젓갈 있잖아. 이게 베트남용으로 느억잠이래. 느억잠. 느억. 우와. 먹을 만하냐? 어머 이거 먹을 만한 게 아니라 영양식이 완벽하네. 부침개 찍어 먹어도 맛있대. 법장고 이거 나의. 참 별것도 다 먹으네. 재료가 또 많아서 내가 빼먹은 것도 있어. 그렇다만 어떤 거는 봐봐 얘는 얘가 안 싸져 있잖아 쌈이. 어떤 거는 오리가 안 들어갔고 막 그래. 이게 오리구인가 마? 맛있다. 그 맛밖에 안 잘 먹었어. 그 말밖에 안 말했다. 맛있어. 테두리가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그게 있을 거구나. 애기들 야채 안 먹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애기들 막 뭐 가려내고 오는 애들 이거 주면 진짜 대박이겠다. 원래는 고기를 안 넣어도 안 넣고 만들더라고. 원래? 응, 난 넣었지 그냥. 야채만 넣고 만들더라고. 완전 야채쌈.
그러게. 어쨌든 라이스가 뭔지 알아? 쌀이야, 쌀. 너 보고? 쌀. 라이스 페이퍼라고 그래, 라이스 페이퍼. 페이퍼가 종이거든? 쌀 종이. 이거 엄마 저기 있잖아, 빙떡인가 있잖아. 무. 무랑 약간 그 짜는 거 그것도 일종의 그거야. 이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그건 거지, 그거. 어, 진짜 맛있어. 엄마 덕분에 진짜 케이크 맛있네. 케이크도 맛있어. 조금만 찍어, 짜. 짜? 마이 케이크는 전에 우리 닭갈비, 춘천 닭갈비 보내주신 분이 보내 쿠폰 보내주셔서 그걸로 산 거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참 맛있어. 어쩐지 케이크 더 유별나게 맛있더라. 와, 대박이다, 대박. 이동욱이 아들이가 대박이거든. 대박이야, 대박. 밥 먹어도 되겠지? 이거 먹는 게? 응. 생일 먹고? 저녁에 남은 것도 해먹게 이따 내가 또 보여주고. 그러고 본 게 한 입을 안 드렸다. 그래서 이거 먹고 드릴게요. 별도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맛있어. 항상 이상해 맛있구만. 엄마구나, 정말로? 이렇게 맛있어도 돼? 엄마 손님도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나 진짜 거짓말로 난생 처음 먹어보거든? 근데 진짜 맛있어. 오. 완전 건강식이다, 건강식. 배부르네. 만나다 갯도 시원하니. 시원하니 만나네. 아, 케이크 더 먹어야겠다. 맛있다. 말들이 없구만, 너 말 싸갖고. TV를 꺼서 조용히 해서 그래. 켜, 켜도 돼. 아, 이제 한 입 드려야지. 아. 자, 여러분. 케이크도 한 입 드리고. 스프링 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장을 딱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입 드세요. 아 이렇게 먹어 먹냐? 아 만든 거 보여줄게. 한국 이거 하나 먹어봐라. 이거 하나 더 먹었죠. 맛있어. 내가 먹어? 응. 와. 이게 찍어 먹는 게 맛있어? 응. 이게. 이게 찍어 먹는 게 낫구나. 약간 매콤하면서. 향긋해. 깨끗해. 보여줄게. 아주 깨끗해.
내려놔. 나도 한번 더 주면 돼. 어떤 걸로? 어떻고. 이거? 응. 먹는 거. 저거 찍어 먹어. 저거. 그렇게 데려가 마냐? 아이고, 언니랑 욕받네. 아이고. 빨리 찍어. 그니, 그러니라고 똑똑똑똑똑 했구나. 아, 이거 소스가 맛있다. 너무. 아까? 사과도 되려나? 이 따뜻한 물이 필요해. 아, 잠깐만. 이거. 다른 거 같을 거. 응? 아니, 이거. 물이지? 이따 저 동그란 거. 딴 거. 겉에 거 그거. 물 다 적어? 응. 이것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 만져봐. 딱 봐. 이거 이제 물에다 섞이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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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따뜻한 물에 물을 따뜻하게 해. 이렇게 데펴. 이렇게 더디구나. 돌려서 이렇게 해. 갖고 엄마 뭐 먹고 싶어? 아, 깜짝 놀랐어. 쌈 이거 있는 게 맛있어? 케일. 이거 케일인가? 아마 뭐 쌈채소라고 써 있던 것 같은데. 쌈채소? 이렇게 넣고 색깔. 노란 피망. 하나씩 넣고. 빨간 피망. 너무 많이 넣으면. 당근도 이렇게 넣고. 당근. 양파. 아, 이게. 양배추. 적배추. 정량배추. 적배추 넣고. 오리 훈제, 게맛살, 크림 넣고, 새우, 새우는 밑에 깔고 보이라고. 다 넣었나? 응. 깻잎. 깻잎 안 넣는데? 깻잎. 오이. 오이 넣었어? 오이 안 넣었어. 오이 안 넣었단 게? 안 넣었단 게. 내가 밖에. 이렇게 해서 빼먹었다니까. 오이 안 넣었단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아줘. 이렇게 말으면, 딱 달라붙어, 얘가. 너도 물어봐. 너도 다 말어봐. 그 가, 형 그 가져. 어. 장 얌얌장. 얌얌 이거? 여기다 여기다 놓고. 어 가운데. 더 먹어 형. 하나. 더 먹어 더 먹어 엄마랑 그만 먹은 장. 뭐 그만 먹어? 응. 공격이 더디구나. 응. 형 하나 나 하나 그만 싸먹자. 응. 우리 많이 먹게. 더 먹어? 응. 많이 쌓게. 많이 먹어. 먹어. 유창 비료 있나? 배부를 때까지 먹어. 엄청 먹어. 먹어. 밥 안 먹어. 이렇게 배를 꼬. 아니 오늘도 겁나게도 썰었네. 이게 내가 너무 많이 썰었어. 굉장히. 감을 못 잡았고 처음에 너무 많이 남았잖아. 일단 무치 먹어 이러면. 아니 이렇게 남은 거 다 싸 먹으면 돼 그냥. 싸 놔갖고. 많이 맛있어? 싸놨다 이따 먹어도 되네. 너는 싸. 저 소스도 돌려. 이렇게 싸서 찍어 먹고 저것도 찍어 먹어. 보시. 깜짝 놀랐네. 이거 끊으려고 했더니 한 입만 하고 있어. 아니 이거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있을까? 그냥 딱딱 종이 같아 보이잖아. 조그마하네. 쫄깃쫄깃해. 어, 이게 되게 먹어보니까 완전 틀리네. 쫄깃쫄깃하네. 고소한 이거 땅콩 들었냐? 응. 어쩐지 먹어 찌뿌린 거고. 땅콩 들었어. 응, 땅콩 들었다.
이런 때 갈증 날 때는 오렌지나 그거가 딸기. 참 배고서 다 하는 것들 보네. 엄마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엄마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 다 넣었나? 김밥 싸는 뭔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오이가 빠진. 오이. 오이 초면에 넣는 것 같지는 않나? 아니야. 이거 줄기야. 다 넣었지. 진짜 정답 많이 들어갔다. 아... 한 입만. 엄마, 좀 유랑기 노래 생각남. 갑자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 먹어요. 다른 데는 오래 걸리고 먹는데 어떻게 일찍 가버릴까? 특별시 근데 생각이 안 나네. 어쩌다 이런 생각을 했니? 아주 생각이 발산이 좋았어. 완전 성공적이야. 이빨 세 개 남았단다. 세 개 싸서 먹어버려.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많이 남았지? 응, 좀 많이 남았구나. 다 따놔버려야지, 이따가. 이빨이 없으면 그냥 요것만 싸도 되지. 아, 원래 이거 안 싸도 돼. 내가 그냥 딴 거야. 싸면서 또 답답하대. 네. 오래 걸린 게 답답하대. 근데 힘들대. 나는 소리도 없는데 소리도 없어. 오든다냐 소리도 없는데 시간은 달고 가고. 한 번도 안 해주고. 빨간 것도 내야지. 응? 아니 빨간 거 두 개만. 어차피 안 보인 게. 맞아. 고기를 많이 넣어서 먹으면 햄 내야지. 이거 햄 넣었어. 넣었어? 응. 무엇을 넣는 거야? 이걸로 그냥 근데 헷갈린다는 게 다 다 넣는 이게 봐야지. 김밥 짜는 사람들이 보는 게 쭉 저렇게 짜는 것 같고 이거를 차례차례 넣으면 되겠구나. 근데 안 이쁘다. 원래 이게 더 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어, 페이퍼가. 이건 내가 좀 작은 걸 사놨나 봐. 우리한테 딱 적당한데? 꼭꼭 눌러서. 아니면 내가 재료를 너무 크게 썰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요. 내 재료를 너무 크게 썰었나 봐. 난 이 정도 돼야 식감 있어. 너무 얇으면 봐도. 그치, 여기 크기들이. 쪽반 썩은 놈으로만 더. 그 오이도 막 큰 놈만 넣으려 말고 이렇게 쪼깐 쪼깐 넣으면 좋겠구만. 오이도 쪼깐 쪼깐 쬐끔만. 깻잎이랑 되게 맛있다. 근데 이게 말기가 귀찮은 거지 준비하는 건 쉬워. 쓸기만 하면 돼. 쓸기만 하면 되고 얘네들도 그 소스가 소스를 그 기본 소스를 팔아. 이것도? 예, 이것은 안 넣어. 또 이것은 안 넣었어. 언나 또 양배추. 양배추. 응, 나 노란 거만 넣네. 빨간 거만 넣고. 이게 이쁘게 싸는 게 이게 기술인 것 같아. 됐지? 오이 안 왔다. 오이 넣었어. 하나, 이봐, 여기 커넣 넣었어. 밑에 있네. 아 있어. 아 이거 안 냈다. 이거. 별로 커넣 어, 개맛살. 어, 뭐 새우. 새우 넣었어. 아 새우 넣었어.
헷갈린다니까. 새우 들었구나. 밖으로, 바깥쪽으로. 먹어. 이제 두 장만 쌀게. 참. 하는 것만 해도 좋네. 재밌죠, 뭐. 응. 이게 재밌으라고. 일부러. 근데 여기 와서 싸면서 먹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지루하지. 그냥도 잡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 아, 그냥 잡숴도 맛있어. 짭짤해, 엄마. 이거 오이랑 같이 먹어. 오이. 그냥 짜, 엄마. 오이. 이거 찍어 먹어, 이거. 요거, 요거. 엄마 하나 먹어, 더. 이거 하나. 아, 하나 먹어? 오리 고기는 아무리 잡숴 살아있지. 오리 먹으면 살아있지. 세상에. 순간발짝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네. 우리 집으로 갔을 때. 근데 원래 뭐 베트남 갔다 왔으니까. 근데 또 어디? 어디 가고 싶은 말을 해. 그럼 대길이 갔다 와. 저기 뭐지? 어디 가고 싶어? 저긴 갔다 왔잖아. 뭐야. 어디냐. 일본. 어, 일본 갔다 왔잖아. 카레 먹었잖아, 카레. 오이 안 넣었다, 우리. 오이 넣었어. 오이 넣었어? 안 넣었어. 오이 안 들어갔구만. 오이? 오이, 오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오이 안 들어갔구만. 이야. 근데 김밥에 원래 당근이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당근 들어가잖아. 아니. 단모지, 닭광. 됐어. 이건 당근이고. 다 땄어? 응. 이건 저녁에 이따가 싸놓을게. 더 싸먹어요, 더 싸먹어. 먹어. 아, 먹어보겠습니다. 오리가 짜다. 순쟁게. 이게 맛있어. 아이, 맛있다. 펑펑펑펑 이건 펑펑펑. 먹어보자. 이게 맛있구만. 응? 이거 찍어 먹는 게 좋았어. 이거 진짜 나서. 그 잔을 아직 더 먹어. 아, 나 배불러. 야, 장만 타고 배불리면 이따 또 먹고 좋다. 이것도 많이 먹은 게 질린다. 이게 은근히 배부르네, 이 껍데기가. 응. 딸? 샐러드에 있어서 그런가? 그렇네. 몇 장 쫀쫀 건데? 겁나 아직도. 나중에 먹으면 된 게. 오래 놔둬도 먹으면 된 게. 엄마 딸기 한 개 먹어. 이 챌릴 뻔해. 오렌지 안 먹어? 응? 오렌지 안 먹어?
오렌지를 생크림 찍어 먹으면 맛있어. 딸기를? 응.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 아니야. 더블런 맛. 생크림이 달잖아. 형아는 뭐 집을 잘 먹는 게 좋아? 새우장을 집어 먹어요. 새우 집어 닦아요. 찍어 먹어. 오리고기도 좀 한번 집어 먹어. 오리고기도 집어 먹고. 오리고기도 한. 우리 여기다 찍어 먹어. 짜르려나? 짜. 짜. 이제 뭐. 새우를 넣자. 아니 그냥 이놈 오리고 저 이놈 쟤 다 둬서 볶아 먹는 거네. 아 잘 먹었다. 고맙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냥 맨날 밥만 끈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 것이나 먹어도 끈이가 되네. 이거 고급 요리 엄마 이거. 근데 아이고. 우리나라에 뭐 전전 비빔밥 하듯이. 이 월남쌀이 우리만 한국만 죽고 살고 밥 먹지 외국이랑은 밥 안 먹고 살지 않아.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게 밥 많이 안 먹어. 맞아 밥. 우리 집이나 밥 많이 먹지. 아유 배부르다. 아유 배 안 부를 줄 알았더니 욕받네 이놈 헌이라고. 와. 이따가 삼을 텐게 저녁에 간식으로 먹게. 좀 신속 있게 먹으면 좋겠다. 땡! 여하네. 땡! 잘 먹었어? 엄마한테 감사하게 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백호는 뭐죠? 케이크 좀 안 되죠? 백호는? 케이크 좀 안 돼? 새우 좀 주자, 새우. 눈에 빠지게 막 요리 왔다. 지금 저 쳐다보고 있어. 지금 난리 났어. 막 고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비싼 새우 줘야지, 백호. 한 개, 두 개, 다 줄까? 그걸만 줘, 그걸만 줘. 이따가 네. 이거 싸먹는데 싸먹어. 에이, 그냥 줘. 아, 그냥 주지 마, 그것만. 크래미도 좀 줘야겠다. 이렇게 주겠다. 그래, 그렇게 줘. 케이크도 조금 줘, 거기다 묻혀갖고 케이크 크림 뭐. 아까 내가 케이크 준다고 했어. 쳐다보고 있는 거 쪼개봐. 깎고. 됐어. 한 번쯤은 없은 게, 정 없은 게 조금 더 줘. 이걸? 참 고급이네, 우리. 백호는 그냥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잖아. 복도 많이 내가 갖고 간다 그러면 복도 많이 우리 백호는. 나 내놔. 나가. 뭔가? 난 이거 먹고 싶어. 새 이거 빨리 먹어. 말다르게 완전 안 먹고 게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푸면 되게. 그렇지. 오! 먹어! 우유는 안 먹어? 우유는 안 먹네? 안 먹어. 새우는 내 손으로 준비 먹었어.